하나 더 추가하는 게 어멍이에요. 잘못 들어 위치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다가 어멍. here M-U-N-G. 이거 우리말로는 어멍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어멍. 어멍인데 어멍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의 역할, 이 어멍 파일의 역할은 템플릿입니다. 그러니까 펑션 템플릿. 펑션 템플릿이고 동시에 제너레이터. 제너레이터. 오피로 얘기 말하면 컨스트럭터라고 같은 거예요. 펑션 컨스트럭터라고 얘기를 해야겠네. or construct. 우리가 지금 만들 펑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은 좀 곤란해요. 왜냐니까 모든 펑션들은 고유한 아이디를 가져야 되고, 그죠? all functions shall have a their unique id, 그죠? id. 근데 이 id가 지슬 id입니다. 펑션도 지슬이에요. 지슬 id. id. 그러니까 펑션. functions also 지슬. 사람도 지슬이고 자동차도 지슬이고 펑션도 지슬이고 다 지슬입니다. everything is 지슬입니다. op에서 in op. in op. everything is 지슬. 이렇게 보면 맞아요. 자, 그리고 이 펑션들을 만들어낼 때 펑션들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이 펑션들을 등록을 해야 돼요. register register functions on SNS죠. 소셜 네트워크 펑션의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그걸 fn SNS라고 그럴까요? SNS 등록하고 이런 것들 역할할 걸 among 파일이 그 코드를 어멍 파일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펑션을 만들 때나 새로운 지슬을 만들 때나 지슬은 여기서 지슬에서 만들어내고 펑션은 여기서 만들어내고 그래서 펑션들 자체도 지슬이니까 결국은 이제 지슬 파일하고 같이 공조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짤 겁니다.